14년 커피 인생 동안 홈카페용으로 이렇게 비싼 걸 지른 것도 뭔가를 이렇게 설레면서 기다려본 적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 스스로를 굉장한 실용주의자라고 자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볼 거잖아요. 이런 것도 써봐야 리뷰가 풍성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동 구매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박스가 도착을 했는데 저기서부터 빛이 반짝반짝 새어 나오는 느낌이 납니다. 일이 집중이 안 돼요. 일단 스케줄 조정하고 언박싱 촬영부터 하기로 했죠. 이게 묵직합니다. 어르신들은 허리 조심해야 돼요. 박스 상단에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최초 개봉 시 반드시 제품 개봉 영상을 촬영해 주세요. 제품을 개봉할 때 촬영을 해둬야 불량이 있을 때 교환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또 저희가 처음 보네요. 키스 나오면 안 되니까 깊이 없게 일단 장박스 하나 사용 설명서 퀵 스타트 가이드 스펙 같은 건 것 같은데 자 여기 박스를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 구성품은 버튼위스 포토필터 꼽았다 뺐다 할 수 있는 컨버러블 포토필터인가 컨버러블 스파웃인가 이렇게 투샷짜리가 한 개 원샷짜리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 근데 이 재질이 플라스틱 치고는 고급스럽긴 한데 이 키스가 나거나 하면 이거 완전히 아웃인데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이즈가 다른 바스켓 두 개 요거는 묵직하니 좋네요. 라마르조코 브랜드명이 흰각으로 새겨진 템퍼 요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볼록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평범해 보이는 스팀피처 라마르조코 새겨져 있고 요 로고를 보면 이 뇌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럭셔리한 스팀피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마감이 기가 막힙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에스프레소 스튜디오? 사실 제가 원래 빨강으로 살려다가 블랙으로 바꿨거든요. 이 블랙만 무광이라서 개인적으로 이 무광의 이 색감 그리고 요 만졌을 때 촉감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이 커피 머신은 커피 추출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만지게 되잖아요. 급배수는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열어서 물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 콘센트에 꽂아주고 여기 전원을 켜주면 깜빡깜빡거리죠. 5분 안에 커피 추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구입을 하셨을 때는 물 흘리기를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 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커피도 한 잔 안 뽑아봤는데 좋은 거 같지? 라마르조코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창이 없거든요. 그래서 홈앱을 다운받아서 물 온도랑 뜸들이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작동하는 방식이나 커피 맛이 업소용하고 다를 게 없어요. 스팀도 너무 유용해요. 그리고 쿨터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차가운 정도는 아니지만 화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르텔 옆에 두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생각보다 오르테도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 마감에서는 차이가 나긴 납니다. 당연한 거겠죠. 가격이 20배나 비싼데. 그리고 말코니가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잘 어울리네. 딱이다 딱. 야 근데 그라인더 급이 조금 아쉽죠? 하나 새로 질러야 되나? 멈춰! 돈을 500만원 가까이 들였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리뷰를 꼼꼼히 그리고 깐깐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머신들하고도 비교 테스트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 콩 깎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다 좋아 보여요. 장기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커피하다가 무리해버린 커피 디자이너 JB였습니다. 안녕!